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중국인 가이드 같지만 부산에 일정이 있어 같이 온 친한 동생이고요. 저희는 지금 암남공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제 영상 중 제일 조회수가 많은 서래포구 조개구이집 영상에 한 시청자분 댓글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방문한 암남공원이란 곳인데요. 수차례 부산을 방문해서도 이곳은 처음 와봤는데 약간 청사포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대부분의 가게들은 포차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지인 말로는 딱히 유명한 집들이 있는 건 아니고 단골이 되면 서비스의 차별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맛집을 리뷰하는 2년차 유튜버의 눈에 제일 괜찮은 듯한 가게를 초고로만 찍어 가보게 되었는데요. 왠지 가게 이름부터 인심이 푸근할 것 같은 뚱보네를 픽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조개와 각종 해산물들이 들어간 어항이 준비된 마치 버스 풀풀 풍기는 가게임은 분명했고요. 내부는 사람이 많아 못 찍었는데 술만 나는 포차 분위기에 데이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자야? 와, 욕심들이야. 불판은 조개구이의 정석인 번개탄 불판이고요. 메뉴는 해산물 모듬과 조개구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장애를 겪자 사장님이 9만원짜리 조개구이에 해산물도 어느 정도 포함돼서 나온다고 해서 조개구이 9만원 코스로 주문을 해봤고요. 확실히 가격대는 소래포구나 을왕리보다는 괜찮게 느껴졌지만 주류는 약간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사이드차는 파인애플, 묵은지, 강냉이 털 수 있는 옥수수, 그 외에 곁들일 수 있는 야채들도 푸짐하게 나왔고요. 조개가 나오기 전에 바다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파도 소리를 내부가 시끄러워 듣지는 못했지만 술맛은 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쟁반 위에 엄청난 비주얼의 종합 해산물과 조개가 푸짐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엄청난 양이어서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CR이 꽤 괜찮아 보이는 홍합탕도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일단 쟁반 위에 있던 메뉴들을 하나씩 풀어보자면 싱싱해 보이는 산낙지와 개불, 한 개만 더 주셨음 싸우지 않았을 것 같은 전복 산미, 단무지 그릇에 담겨져 나온 싱싱한 멍게 등 네 가지가 나왔고 조개 종류는 딱 한 가지로 치즈와 야채가 토핑된 가리비가 나왔습니다. 조개라는 게 워낙 부피만 크고 해픈 편인데 다른 먹거리들도 다양하게 있어 구성이 꽤 괜찮았고요. 조개가 있기를 기다리면서 해산물들을 맛봤는데 하나같이 신선하고 입안에서 해산물 특유의 단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일행 중에 해산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조개를 맛있게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리비와 껍질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익은 것이고 혹여나 술이 들어가다 보면 뒤집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 일행 중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에게 직계를 맡기시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분들은 먼저 굳겠다고 손을 내민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성 문제 있어? 일단 다 익은 가리비부터 먹어봤는데요. 치즈의 고소함과 양파의 단맛이 제대로 어우러져 와 진짜 술이 그냥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만약 집 앞에 있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올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여긴 추가금 없이 치즈가 리필이 가능해 거의 대관령에 온 듯한 느낌으로 치즈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어 추가금을 받는 소래포구나 을왕리랑 확실히 비교가 됐습니다. 배가 찰 무렵에 새우 버터구이가 또 나왔는데요. 여기 새우 역시 생물로 내어주셔서 신선한 거 새우의 단맛도 잘 느껴져 맛있었고요. 새우로 입이 살짝 느끼해질 때쯤 거의 치즈에 완전히 덮여나온 호롱구이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 바로 뒤이어 내어주신 떡갈비도 치즈가 올라가 있어 거의 이 정도면 임실 치즈 공장에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호롱구이에 들어간 낙지도 꽤 실했고 매콤한 초장에 풍미로운 치즈의 향이 잘 어우러져 술안주로 딱이었습니다. 떡갈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떡갈비의 맛이지만 한 가지 음식에 질리지 않게 해줘 좋았고요. 왜 뚱보네가 된 거예요? 내가 뚱보라서 뚱보네. 그리고 그 뒤로도 뭔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치즈 그라탕 종류였는데 치즈 이불 밑에 조개와 새우 등이 들어가 있어 상당히 감칠맛이 좋아 소주를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뭔가가 나왔는데요. 매콤한 양념에 해산물이 들어있었는데 밥을 볶는 걸 사장님이 추천해주셔서 그냥 밥을 볶아버렸고요. 이쯤 돼서 동생들이 취해서 도움을 안 주네요. 여튼 무튼 저튼 너무 배가 불러 추가를 안 하려다 너무 강추하시길래 시켜봤는데 이거 안 시켰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습니다. 다른 건 임팩트가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매콤함 속에 올라오는 고소함이 뭔가 술을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서 해장도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 사장님이 손님들을 상호명처럼 만들려 하지마 이 개새.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오늘은 암남공원에 위치한 조개구이집을 한 시청자분의 댓글을 보고 찾아와봤는데요. 확실히 댓글 주신 것처럼 소래포구나 을왕리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와 가성비를 느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조개 종류가 딱 한 가지로 단조로웠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조금 마음이 조급하게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음번에 부산에서 조개구이를 먹는다면 소고기 전문가를 데리고 꼭 한 번은 다시 올 것 같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